연장 실패와 성공의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. 키가 더 크네요. 커다란 문처럼 보이지만 자전거의 양옆으로 연결하면 든든한 부력제 역할을 한다는 1세대의 위험. 근데 이거 우리 집 냉장고에서 아닌데. 반찬통으로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. 근데 반찬통이 방수가 제일 좋아요. 물 한 방울 들어갈 틈도 없는 이곳에 무엇이 있는고 하니 바로 1세대의 패션의 완성. 덧! 이게 끝이 아니죠. 긴 여행에서 옷 가지며 다양한 도구를 챙길 수 있는 작지만 실용적인 사물함까지. 아이 근데 이게 물에 뜨기는 뜨려나? 엄청 큰데? 무거워 보이고. 이 잘 달리는데 왜 실패작이라는겨? 땅에서 이동할 때 물에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땅에서 이동하는 데는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까 힘들더라고요. 1세대의 단점을 보완해 만든 것이 바로 이 2세대. 1세대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신 건데요? 가볍게 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죠. 이동하기가 더 용이하니까. 부피와 무게가 단점이었던 1세대, 그를 보완해 만든 2세대, 2.5세대까지. 아니 근데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? 바천을 다 돌면서 한번 물에서 산을 한번 보고 들판을 보려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. 아니 그러면 그냥 보트를 타든지 그러면 되잖아요. 아 보트를 타고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하천이건 강이건 보가 많아요. 보가 많아가지고 보트는 보를 통과하지를 못해요. 근데 자전거라면은 물로 왔다가 보가 있으면은 보를 자전거로 돌아서 또 가고 또 보가 있으면 또 돌아가고 이제 막힘이 그런 없군요. 네, 뭐 빨리 가시겠어요. 이렇게 자전거 사랑에 푹 빠진 아저씨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. 제가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요. 좀 이상하잖아요. 남들 보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. 저걸 왜 하나 했어요. 나 저거 왜 하나. 그냥 나가면 밖에 나가면 좀 보게 타는 거 많잖아. 이혼주 가면 타는 거 그거 한번 타고 말지 굳이 저렇게 고생을 해서 왜 하나. 아저씨도 사실 할 말이 있다는데. 그리고 집사람은 내가 이름 싫다고 그러는데 사실 참 편하게 많이 해줘요. 그러면서 불만이에요. 아저씨가 큰소리 뻥뻥 치는 이유는 바로 이것. 그런데 이번에도 반찬통일세. 아 이것도 뭐예요? 이거잖아요. 가습기요. 이? 가습기? 가습기보다 좋아요. 가습기 100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자고 나면 가래가 끓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가래가 막 이렇게 좀 시커먼 가래가 뱉어냈는데 이거 하고 나서부터는 그 가래가 없는 것 같아요. 호흡기가 좋지 않은 아내를 위해 아저씨가 발명한 깔끔 가습기. 수건에 낡은 반찬통 그리고 가습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비밀병기는 바로 이것. 컴퓨터에 보면 냉각팬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다 가능해요. 재료도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쉽다는데 어디 한번. 반찬통 안에 접시를 엎어놓고 그 위에 수건을 깔아준 후 냉각팬을 올려주고 물은 딱 수건이 젖을 정도만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. 생활 속에 다 있는 거죠.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은 제로, 효과는 100%.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를 위한 발명품들. 이 작은 구슬바퀴에 어떤 성능이 숨어있나? 의자를 끌고 밀고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. 층간소음이 나고 하니까. 구슬바퀴의 놀라운 힘 비교 한번 해봐야겠죠. 만약 구슬바퀴가 없는 일반 의자를 끈다면. 이러면 밑에 집에선 짜증나죠. 과연 구슬바퀴가 있는 의자는? 작은 구슬인데요. 오호 오호 야 진짜 소음 걱정 뚝. 편리하게는 해줘요. 뭐든지 뭐가 좀 불편하다 하면 바로 해주니까 좋긴 한데 또 한 가지에 빠지면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힘들다는 거죠. 아저씨가 발명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푹 빠지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붓글씨. 하하 한석군도 울고 가겠네요. 명필일세. 상당하신데요. 내가 글을 못 써요. 내 직업이 쇠를 만드는 기술자다 보니까 글 쓸 기회가 적었어요. 평소 악필이 콤플렉스였던 아저씨.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던 붓글씨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신 거. 한 가지를 시작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는 성격 덕분에 어린이들에게 소설 삼국지를 통해 수많은 한자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책까지 출판하셨다는 거.
진짜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 것인가요?